어쨌건간에 이제 방송한 지 여러분들 10년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하고, 올해는 사실 조금 놀았다고 생각해요. 놀고 좀 쉬고,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쉬어간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뭔가 날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좀 뭔가 안타까워 보이고, 얘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딱 그게 있어요. 목표라는 게 있는데, 1등이라는 목표를 이뤘고, 그래도 나름 1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논란 없이, 그래도 나름 물론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큰 엄청 이슈가 되는 그런 큰 논란 없이, 나락갈 행동 그런 거 없이 롱런 하면서 방송을 올해 잘 한 것 같아요. 전 나름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카트라이더의 다른 뭐 유튜버나 DJ분들이나 스트리머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올라왔고, 원래 항상 이제 그냥 카트하면 김태칸, 문호준이 있는데도 그냥 김태칸이었거든요. 진짜로 옛날에 그 정도로 그냥 제가 거의 독재자 마냥 진짜 거의 그냥 1인자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호준이가 막 대회 태칸 백개구리님 별풍선 30개 음력 결과는 그거 하지마. 자, 여러분들 일단 그래도 오늘 10주년인데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이거 샤이니가 또 보내줬고요. 앞으로 열심히 보다 롱런하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사건 사고 없이 더 재미난 거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방송 안 접습니다. 네, 시청자 수 한 명 봐도 방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되게 원래 한번 하면은 그 하나를 못할 때까지 합니다. 네, 약간 제가 끈기가 엄청 강해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앞전보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자 수가 적지만 다시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빈틱한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